지금 뭐 39밖에 안 되는데 뭐. 39? 네. 가야죠. PGA 가겠다고? 저는 60까지 시드 되면 계속 칠 건데요. 아니 그거야 당연히. 네. 저 뭐 저 나중에 그 챔피언스도 오는 얘기가 다르지만은. 네. 전 무조건 칠 거예요. 그래? 네. 시드 있으면 레귤러도 전 계속 칠 건데. 재밌겠다. 내가 그것도 물어볼게 이따가. 프로님 오늘 제가 나와가지고 분량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얘기를 잘하니까요. 네? 가자.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경기도 곤지암에 위치한 중부 컨트리 클럽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이태희 프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프로님. 오늘은 그냥 네. 우리가 코스에서 하니까 네. 내가 평상식처럼 말을 편하게 그냥 할게. 편하게 네, 해주신 너도 거. 편하게 해. 저도 그게 좋아요. 편하게 하면 그건 안 될까? 그 지난번에 그 웨지 게임이랑 막 이런 거 했을 때 솔직히 나도 찍으면서 깜짝 놀랐고 이 라이만 좋으면은 나는 거의 한 1-2야드 안에 붙일 자신이 있겠네. 제가 생각하는 대로 캐리는 떨어뜨릴 자신이 있어요. 110야드 캐리. 110야드. 야, 110.3야드. 이게 한 105야드 가까이 나갈 것 같은데. 어때? 네. 오, 106야드. 야. 지금 정도면 100야드. 이렇게 조금 치면은 더 나오다. 어, 왠지 공 날아가는 거 보니까 거의 한 100야드 딱 나. 네. 야, 101.9야드. 그런 느낌. 90한 6, 7야드 정도 나갔겠는데. 그렇죠. 이야, 97, 97. 이거 뭐 짜고 치는 것 같아. 여기 또 무슨 음성 저기가 있나? 97 그럼 97 딱 나오고. 기가 막히네. 주변 반응이 어땠어 그때? 그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연락이 엄청 많이 왔어요. 너 요즘 방송 출연하냐, 유튜브 찍냐, 뭐 고프로님하고 그거 하냐, 뭐.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그만큼 시청률이 많이 나올 줄 저도 몰랐어요. 다른 것보다도 하여튼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날 보니까 뭐 얘기하고 싶은 노하우가 엄청 많은데, 네. 연습장이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은 코스에서 본인의 실전 노하우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이 이거 촬영하는 시점이 올 시즌 딱 그 전반기 끝나고 이제 딱 쉬는 요 시점인데 네. 올 시즌 그리고 전반기에 상금을 그럼 외국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얼마를 벌었어? 25만, 20만 불 좀 넘게 번 것 같아요. 한 25만 불 다 포함해서 네. 20만 불 조금 넘게 25만 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5만 불 네. 한 3억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상금만 나쁘진 않네. 우승만 못했지 잘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 상태로 쭉 가면은 이거 더블 하면은 그래도 한 올 시즌은 한 6억 정도. 후반기에 뭐, 또 시합이 또 많고. 네, 후반기도 많고 12월까지 전 계속 시합이니까 해외 투어까지 하면. 이태희 프로 하면은 이제는 웬만한 골퍼들이 다 알아보고 스타로 이제 우뚝 선 선수인데 과연 이태희 프로가 가지고 있는 실전 노하우가 어떨지 우리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코스가 어떻니? 중구가 좋아요. 상태 항상 좋고요. 지금 공사를 지금은 좀 공사를 하는데 항상 코스 좋아요. 근데 남자 치기는 조금 이제 거리상으로는 좀 짧아요. 짧어? 네. 근데 저는 와서 편하게 그냥 연습하니까 내가 치면 딱 맞겠네. 중부 컨트리 클럽.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난 여기 처음 오는데 1번홀 파4홀이 360m 내리막인데 딱 보면은 되게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 파4홀인데 네. 그 사실 이런 홀에서 이제 이태희 프로가 시합 첫 홀 첫날 첫 티샷은 좀 떨리잖아. 떨릴 때도 있고 안 떨릴 때도 있고요. 아 진짜? 편안해요. 그래도 시합 나오는 게 기분 좋아요. 그래도 전체 라운드를 놓고 보면은 뭐 마지막 날 뭐 결승 저 우승 경쟁할 때 빼놓고는 그래도 첫날 첫 티샷이 그래도 제일 약간 긴장되는 긴장되죠. 그 조바심도 나고 막 그런 티샷일 텐데 나름대로 극복하는 노하우가 있나? 프로 기준인가요? 아마추어 프로 기준. 프로 기준은 항상 저희는 연습을 하고 나가잖아요. 몸 다 풀고 루틴대로 다 지켜나가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장에서 하던 거를 하려고 많이 해요. 조금 전에 연습장에서 내가 쳤던 거 티샷 뭐 그런 느낌. 하면서. 네. 그래서 연습장에서 마지막에 연습 끝낼 때도 이미지를 1번 홀이다 아니면 내가 불안한 홀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미지를 그리고 티샷을 하거든요. 샷을 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이미지를 그리고 친다. 네. 그러면 그 프로암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아마추어 골퍼분들 일본홀에서 완전히 네. 그냥 각종 미스샷을 다 하잖아. 네. 아마추어들한테 그러면 할 수 있는 조언은? 나가기 티업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정각이다. 그러면 제발 한
20분 전에 와서 몸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 퍼팅 그린에서든 나카룸에서든 오케이. 한 10분 이상은 몸을 푸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10분 이상. 네, 그게 티샷을 똑바로 치기 위함도 아니고 물론 몸을 풀면 티샷이 똑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아마추어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고연령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냥 1번홀에 티샷 나와서 몸 그냥 팔 흔들고 치면 몇 번 흔들고 다쳐요. 아. 다치고 자꾸 짧아져요 스윙이.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부상 방지를 위해서 저는 항상 꼭 몸을 풀고 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동반하는 분들한테는. 오케이. 그러니까 그 몸을 항상 풀고 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1번으로부터 그러면 한번 여기 근데 티샷 잘 맞으면 여기 숄더가 낫겠네. 네, 아마 짧아요. 먼저 보여줘 그럼. 네. 코스는 짧고 내리막인데 피니치에 따라서 티샷을 좀 잘 치는 게 좋아요. 아, 왜냐면 지금 우그린의 오른쪽 앞핀인데 그럼 페어웨이 약간 왼쪽 보고 그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가 약간 내리막 보시다시피 내리막 홀이잖아요. 페어웨이에 가면은 내리막에 걸려요 공이. 근데 앞쪽인데 오른쪽이다 그러면 이제 공이 잘 안 서요. 아, 페어웨이에서 쳐도 내리막에 걸리니까. 그래 그런 거를 좀 보고 치는 게 좋아요. 왼쪽이 조금 더 평진가 그럼? 아니 둘 다 내리막이에요. 샷. 나. 요즘 구질은 약간 페이드? 네, 약간 페이드. 야,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태희 프로랑 우리가 같이 공친 게 언제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러고 남부에 보니까? 계실 때 정도? 남부에 있었을 때 한 6, 7년은 된 것 같다. 네. 샷. 나 일부러 약간 왼쪽으로 쳤는데. 네. 잘 가셨어요. 저 자리 괜찮은 것 같아. 네. 아, 근데 그동안 골프가 엄청 좋아졌잖아. 네. 테디가. 나하고 이제 거의 한 50m 차이 나는 거 아니야? 아, 가봐야죠. 얼마나 하는지. 프로님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냥 그래. 할게요.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해외 다니면서 저는 유럽도 다니고 아시아도 다니고 하니까 요즘 해외 경험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좀 그래서 골프가 좀 많이 더 무르익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도 잘 아닌 것 같고 뭐 힘이 조금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힘이 빠져? 네 몸에 힘이 좀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다니니까? 그 스윙이나 이런 거에 시합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이제 또 시합 나가면 이제 완전 탑랭커 선수들도 보고 하니까 그 선수들이 몸을 어떻게 푸는지 뭐 먹는지 몸을 어떻게 푸는지 그런 걸 좀 유심히 보는구나. 그거 많이 보죠. 아, 오케이. 첫 터에 딱 와서 보니까 우리 공이 한 20야드 차이 났는데 내가 보니까 오늘 딱 요 정도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네. 요즘 드라이버 평균 거리가 몇이니? 290야드 정도 가는 것 같아요. 290야드? 네. 한국에서 치면. 뭐 외국 가서 치면 더 나가? 더 가죠. 런이 있으니까. 한국은 런이 없어서. 아, 조선잔디가 런이 없지. 저 한국은 좀 소프트하고. 야, 지금 와서 보니까 내 공은 완전 내리막에 걸려 있고 네 공은 완전 좋네. 아니, 저도 가면 내리막이에요. 저기도 내리막이에요. 여기도 내리막이야? 다 없어요. 네. 저기 중간에 이렇게 딱 올라와 있는데 명당짜리인데 일부러 노리고 친 건 아니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평상시에 여기서 연습 라운드 많이 하니까 완전히 코스는 꽤 차고 있겠네. 코스는 많이 알죠, 여긴. 여기가 그린이 좀 튄다? 내리막 라이고 그래서 앞핀이면 세우기가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럼 핀 직접 보는 것보다는 약간 안전하게 센터로? 아, 거기서 드로우가 나면 안 되지. 굿 미스. 너무 짧았다. 굿 미스. 그래도 저쪽이 더 낫죠. 오른쪽 벙커보다. 나는 딱 이렇게 느낌에
그린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코스가 오잖아. 네. 지금처럼 남서울 가면 그래. 저렇게 그린하고 그럼. 그린 사이로 가는 거 있잖고. 남서울 좀 스코어 안 나오시죠, 프로님? 남서울 스코어 안 나오지. 몇 남았어? 125야드 남았어요. 125야드. 네. 125야드면은 그 피칭으로 치려고요. 피칭으로 이거. 컨트롤로. 네. 좋아, 아이샤. 맞습니다. 조금 짧았네. 좀 짧았어요. 120야드 간 것 같아요. 네, 캐리로. 여기서 약간 오르막 맞지? 네, 약간 오르막성인데 뭐 엄청 많이 보시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린 스피드가 얼마나 되지 여기? 그린 지금 한 2.6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2.6? 네. 오늘 비 온다고 해서 또 이따 오후에 그래서 안 깎아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54도로 굴려도 되겠다. 좀 두꺼우신 것 같은데. 아, 뒷땅 두꺼웠죠? 항상 첫 털에는 뭔가 몸이 덜 풀리는 것 같아. 마크 하나만 빌려주시겠어요? 그린이 전체적으로 좀 밋밋한 편인데? 아, 이따가 보시면 알 거예요. 왜 제가 아까 나가기 전에 그런. 아, 그래? 마, 네. 핀 꽂아나 아니면 빼나? 전 상관없어요. 빼놓고 하자 그럼. 네. 그 스트로크. 아, 약간 아, 생각보다 많았네. 오케이, 오케이. 네. 내 기억에도 이 옛날에 벨리퍼터 네, 오래 쓰고, 네. 그 다음에 벨리퍼터 못 쓰게 한 다음에 고민이 많았었잖아. 네. 그러고 나서 할 수 없이 이 지금 퍼터를 써요. 지금 보니까 또 집게 그립 하는데, 네. 그 집게 그립 하고 나서 이제 다 해결이 된 건가? 거의 해결됐어요. 전 퍼터가 잘 돼요. 아, 이제 잘 돼? 네. 옛날 같지 않고. 네, 잘 옛날에 돼요. 막 퍼팅 때문에 제일 많이 고생했는데, 이거 그립 이거 바꾸고서 좀 많이 해결됐어요. 집게 그립 하나 때문에. 네, 바꾸고. 집게 그립은 그냥 이 오른손을 그립을 거의 안 쥐듯이 져가지고 네. 뭔가 오른손이 뭔가 막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네. 그런 효과 아니야? 그 저는 평상시 원래대로 그립 그냥 노멀하게 잡으면 이 손이 놀래면 이게 그치. 풀리는 게 많아서. 남자들이 여기가 팔뚝에 네. 근육이 많아서 그래. 그게 많아서 프레셔가 있을 때 그런 미스가 나왔는데 그립 이렇게 바꾸고는 오른손으로 많이 안 하니까 이쪽 그러면은 하니까. 집게 그립 잡는 법 좀 다시 한번 보여줘. 그러니까 뭐 이게 정석은 아닌데 저도 배운 건 아니라서 막 영상 보고 선수들 영상 보고 많이 이게 제가 해보고 연습해가지고 한 거라서 집게 그립도 막 손을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고 엄청 여러 많아.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도 잡고 네. 뭐 이렇게도 잡고 네. 뭐 지금 어떻게 잡지? 저는 일단 왼손은 똑같이 이렇게 잡는데 이 오른손 그립을 최대한 오른손을 안 쓰고 싶어서 저는 약간 이렇게 오른 이 뒤로 뒤로 놔요. 뒤로 네, 나가지고 뒤쪽으로 놓고 스트로크를 오른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뭐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가서도 이렇게 말씀드릴 때 어떻게 집게 그립을 저는 어떤 느낌으로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그립 잡고 이 안쪽 있잖아요. 이 겨드랑이를 약간 붙이고 여기 왼쪽에 여기 광배근 이쪽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전 많이 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왼쪽으로 하는 거예요. 이 왼손 느낌으로. 저는 오른손을 많이 쓰면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똑같이 잡고, 그러니까 이 왼쪽으로 여기가 움직이는 느낌으로 스트로크를 저는 하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어드레스 한번 해봐봐.
그 보니까는 오른손을 보통 손을 이렇게도 많이 대는데 네. 이렇게 하고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퍼팅 스트로크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아예 밑으로 집어넣고 더 오른팔을 죽이고 싶어서 저는 그냥 오른팔을 완전히 없는 거네. 네,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아. 그리고 왼쪽 이 그러니까 잘 안 될 때는 광배 쪽의 느낌을 많이 느끼려고 해요. 이걸 많이 붙이고. 그거 옛날에 최경주 프로가 나는 등 근육으로 퍼팅합니다 하는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 아, 그래요? 그거하고 좀 비슷하네. 광배근까지 가면 거의 등 아닌가? 그치, 등 느낌보다는 저는 이 옆에 이 겨드랑이를 일단 많이 붙여요. 그래서 요 근육이라고 요거. 이쪽 뒤. 요거. 네, 이쪽. 네, 이두 이 옆에 뒤쪽 이 광배 이쪽. 그래서 많이 여기 거의 보면, 그러니까 왼쪽 겨드랑이 쪽 느낌이네. 거의 그렇죠. 보니까. 네.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연습해가지고 감을 익힌 거라서 이게 표현이 잘 안 될 수는 있어요.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나 프로분들한테 제가 설명할 때. 근데 이제 크게 말씀드리면 오른손이나 팔이나 이런 쪽이 아닌 저는 이 어깨 느낌, 어깨 왼쪽 어깨, 특히 왼쪽 왼쪽 어깨나 이 뭐 이두나 아니면 이 광배 이쪽 겨드랑이 쪽 느낌. 그거는 진짜 이런 표현은 나도 처음 들어본 것 같은 게 보통 이 집게 그립을 하는 이유가 나도 많은 선수들 특히 남자 선수들한테 집게 그립 많이 하라 그러는 게 여기가 팔뚝에 근육이 많으니까 순간 퍼팅 스트로크 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긴장될 때 근육이 이렇게 막 그 점프를 하잖아. 네. 막 힘이 팍팍 들어가고 네. 경련이 일으키잖아.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오른팔을 완전히 놓고 그냥 왼팔을 놓고 나는 내가 해봤던 거는 어떤 거냐면 그냥 오른팔을 이렇게 놓고 그냥 오른팔로 스트로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잡지 않고 그냥 펴져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훨씬 더 임팩이 부드러워지고 막 가속되는 게 없고 스윙 템포도 좋아지고. 근데 나 이 왼쪽 이 광배근은 사실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해서 왼쪽을 완전히 붙이고 옛날부터 그 이거 벨리퍼터 할 때도 왼쪽을 좀 많이 썼었나? 아니요, 그때는 몸을 썼어요. 그때는 그냥 벨리가 이거 꼽혀 있으니까 이거는 팔로 하는 느낌이 아니고 전 팔로 하면은 잘 느낌이 없더라고요 퍼팅. 팔보다는 이거 꼽혀 있으니까 몸만 회전만 시켜주면 이게 저절로 스트로크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때는 이게 꼽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내 거리감만 익히고. 몸만 이렇게 배만 흔들어주면 스트로크가 저절로 일정하게 되는 거였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스트로크 할 때는 딱 셋업은 뭐 체중을 어디 왼쪽에 두고 막 이런 것도 않아요. 아니고 그냥 네. 가운데다 네. 놓고 하는데 왼쪽으로 끌어서 한다. 네. 아, 내가 한번 그대로 해볼게. 되는지. 집게 그립으로 지금 사용해서 해보신다고? 집게 그립으로. 근데 안 하던 사람이 하면요. 어. 이 토우에 맞을 확률이 좀 있어요. 왜냐면, 왼쪽으로 좀 당기게 되겠구나 스트로크에. 토우에 맞아요. 왜냐면 손을 들어야 돼서 손을 들기 때문에 힐이 들리거든요. 아, 힐이 들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찍게 그립 할 때는 퍼터에 대해 라이각을 좀 많이 조정해요. 아. 손이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왼쪽 손이. 그거는 지금 라이각을 좀 세운 거야.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놓고 그냥 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붙는 것보다. 아, 오케이. 나도 어떤 느낌인가 한번 느껴보고 싶으니까. 내가 하는 게 맞는지 한번 봐줘. 이렇게 서서. 뒤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한 지금 왼쪽으로 끌어서 이게 그립이 그러면 이렇게 다 쥐나? 왼손을? 네, 저는 다 줘요. 왼손을 다 네. 쥐고 근데 약간 스트롱한 느낌보다는 약간 윅한 느낌으로 잡으시는 게 왼손을 바깥으로 돌려서 네, 네. 더 왼손 아, 이렇게 돌리니까 왼쪽 겨드랑이가 더 잘 붙네. 더 붙게 이렇게 거리 조절도 왼쪽 어깨로. 네, 근데 들리면 안 돼요. 좋았는데. 공은 똑바로 가는데 확실히 좀 약간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은 있네. 네, 이렇게 손을 드니까 토우에 맞는 확률이 좀 있어요. 어디 맞았는지를 딱 느끼지는 못하겠는데 네. 스트로크는 확실히 좀 안정감은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네, 바로 하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연습해야 돼요. 이게 안 하다가 하면은 감이 완전 틀려지는 거지. 역시 연습은 이태이지. 너하고 홍준상하고 원래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 아니요. 옛날에 내가 애들한테 그거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그 말 하는 사람들이 연습 안 하는 사람들이. 뺀질이들? 네. 요즘은 누가 연습 많이 하냐? 다 많이 해요. 아, 진짜? 어린 친구들 많잖아요. 다 많이 해요, 진짜.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 어린 친구들이 연습 다 많이 해요. 다 뭐 20대 애들이 초반이니까, 초중반이니까 뭐 걔네는 별로 안 힘들잖아요. 맞아. 저는 요령껏 하고. 요령껏 한다고 이제? 집중해서 하죠, 더. 시간을 오래 예전만큼 많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좀 더 집중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딱 하고 빨리 끝내죠. 애기 챙기, 애들 챙기고 막 그러려면은. 너 그래도 저 되게 가정적인가 보다. 있을 때는요. 집에 있을 때는. 밖에 있을 때는 못 챙기니까. 많이 없으니까. 집에 있을 때는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죠. 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분이? 아니? 저 비슷해요. 그냥 살만 좀 찌고. 너 보면은 진짜 한 10년 전이나 지금이야. 사실 내가 너 처음에 언제 봤대? 나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2014년인가? 13년에 봤어요.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이니까. 그때 아, 이제 그때가 막 테스트, 대학교 1학년이었나? 네, 테스트 준비하고 막 이럴 때였어요. 맞아, 너 테스트 준비하다 가지고 14년인가 그랬다, 참. 사훈이랑 해서 그때 저 일동에서 그때 쳤던 게 맞아요. 처음이고. 네. 그때만 해도 22 정도니까. 21, 내가 느끼기에 22. 네가 샷이 굉장히 좀 와일드하게 느껴졌었거든. 네. 그랬는데 어느 나도 궁금해. 너 언제부터 이렇게 딱 좋아졌니? 그런 건 아직 좋다고 생각 안 하는데. 좋다고는 안 그러지만은 그래도 너도 네가 딱 이렇게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네. 랩스에서 우승했잖아. 네. 그러니까 우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자신감이 확 붙기 시작한 거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 그래? 우승했다고 변하는 건 없어요. 그래? 그냥 계속 이게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그냥 내가 느끼기에는 이태희 하면은 아 뭐 그 어린 시절부터 뭐 그냥 국가대표 출신에 뭐 확 이렇게 화려한 길은 아닌데 네. 굉장히 그래도 노력으로 극복한 막 그런 대기만성? 막 그렇게 느껴지거든. 맞아요. 저는 뭐 사실 재질도 없고 제가 갖고 있는 기량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연습해서 얻어낸 거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천부적인 재능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몸도 엄청 뻣뻣하고 그냥 저는 뻣뻣한 편이지. 네, 뻣뻣하고 제가 하는 거는 항상 뭐 끈기 있게 연습하고 연습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없는 나는 내가 느끼기에 그러거든. 진짜 너처럼 열심히 하는 그런 끈기를 가지고 있고 근성이 있는 것도 그것도 재능이야. 좀 어떻게 보면 답답하죠. 뭔가 해가지고 금방 알아내는 사람들 보면 와 어떻게 저게 몸으로 바로 익혀지지?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하루 종일 연습하고 계속 연습해야 진짜 조금 아니까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저는 제 몸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고 연습 시간이 길어야 되고 운동도 길어야 되고 골프나 운동에 대한 생각이 저는 길어져야 이게 제가 골프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몸이 항상 컨디션이 좋아야 되고 잠 잘 자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더 하고 싶고 나는 왠지 싶고. 네가 딱 그 얘기하는데 우리 작가님이 막 이렇게 써줄 그 타이틀이 갑자기 막 떠오르는 거야.